볼까요? 주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요 라인은 내리막 경사 라인인데요. 똑같이 공을 이렇게 셋업을 하셨다고 하면 반대이기 때문에 아, 오른쪽을 아까는 그리시는 왼쪽 발을 뺐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발을 좀 빼주시는 거고 어깨를 평행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같이 왼쪽 어깨가 내려갈 수 있도록 체중을 걸어줍니다. 체중 70%는 왼쪽에 걸어주시고 지금처럼 왼쪽 어깨를 내린 상태에서 결을 따라 지나가시면 돼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공을 치실 때는 공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른발을 빼시고 체중을 왼쪽에 걸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하나 더 치고 스윙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이렇게 올리려고 하잖아요. 네네. 구덩이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렇게 쳐도 올라가지나요? 이 로프트가 7번이 아니라 56도나 52도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어차피 뜨는 클럽이기 때문에 저탄도로 간다는 생각을 하다가 손목을 써서 오히려 망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상체의 각도를 잔디와 함께 평행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오히려 손목, 팔로 꺾는 것보다 네네. 이 상체 몸 전체로 그렇죠. 방향을 틀으라는 말씀이시죠? 손목은 감각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팅을 통해서 훨씬 더 쉽게 공을 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골프를 치고 나서 손목이 아픈 건 잘못 치는 거구나. 네, 맞습니다. 긴장을 해갖고 칠 수도 있지만은 그 상황에 맞는 컨셉의 어드레스를 취하지 못하고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손목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범 한번 더 속으로 보이겠습니다. 뜨뜨했어요, 우리. 오른발을 좀 빼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스윙하는 것보다 체중을 왼쪽에 걸어주신 상태에서 왼쪽 어깨를 경사면과 함께 좀 내려주시고 스윙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나이스입니다. 한번 최선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게 아까 잘하셨으니까 이번에도 괜찮으실 거예요. 발의 스탠스 조금 더 폭을 좁혀 주셔도 되고요. 네, 오른발 조금만 더 뒤로 빼시겠습니다. 조금 더 아까 내려잡아 주시고요. 앞이었는데 이번엔 그렇죠. 뒤네요. 네, 오르막에서는 왼쪽 무릎을 뒤로, 발을 뒤로. 내리막에서는 오른쪽 발을 뒤로 좀 빼주시고, 오르막에서는 네, 왼쪽에 걸어주신 다음에, 스윙을 아까처럼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오, 성공. 하나 더 해볼게요. 근데 꼭 이렇게 서현 씨는 헛스윙은 절대 안 하네요. 실내에서는 잘하고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네, 아 맞다 아직까지는. 칭찬하면 안 되죠? 네. 하나, 둘. 요런 게 이제 손목을 조금 이 결대로 치지 못하고 클럽이 맞아요. 올라갔을 때 나오는 현상인데 연습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꺾고 밑으로. 꺾고 공중으로 클럽을 퍼올리는 게 아니라 꺾고 밑으로 이렇게 빨아주겠습니다. 손의 위치를 약간 왼쪽으로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아, 아까랑 처음이 똑같은데.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경현 씨 칭찬하지 네. 마세요. 제가 문제네요, 제가. 셋업을 하실 때는 왼쪽 어깨를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네, 오른발 잘 왼쪽 빼셨고요. 어깨를 밑으로 네, 내리라고요? 경사면을 따라서 평행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공의 위치는 중간에서 살짝 오른쪽에 조금 내려잡으시겠어요? 체중 왼쪽에 걸어주시고 순간의 집중력이 다운스윙 때 필요합니다. 제가 사실 집중력이 부족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일단 아까보다는 나아지셨는데 한번더 해볼게요.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잔디를 한번 파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밀고 좀 꺾어서 바로 떨어뜨리시면 돼요.
돌리려고 하는 동작이 아니라 꺾고 풀어주시는 동작을 취하시는 거예요. 꺾고 풀어주라고요? 네. 네, 손목을 많이 쓰시니까요. 일자로 빼서 이 오른손 엄지검지를 꺾었다가 그냥 찍어주시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네. 공중에서 클럽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잔디를 판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떨어뜨리시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클럽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네.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체중 왼쪽에 걸어주신 다음에 마지막 시도하겠습니다. 일단 공을 맞추셨으니까는 저랑 주말에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걸로 하고요. 따로 개인 레슨 받는 네네. 걸로. 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네네.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으로 어드레스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손목으로 뭔가 되겠지 하는 마음에 자꾸 그렇게 좀 안 좋은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골프 처음 배울 때 제일 어려웠던 게 힘을 빼고 이 헤드의 무게를 느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골프를 어떻게 힘을 빼고 헤드의 무게로 저는 힘을 있는 대로 쳐가지고 그 다음날 어깨가 생활이 안 될 그렇죠. 정도거든요. 네. 손에 힘을 빼는 거는 그립을 견고하게 잡되 불필요한 힘을 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초보분한테는 그게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오죠.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을 잘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손목을 쓰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픈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오늘 저희가 연습했던 이 경사면에서 치는 방법은 늘 연습을 해야 되고 저 프로인 저 홍대양 프로도 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공이 아무리 잘 간다고 하더라도 장애물을 막고 엉뚱한 대로 라이가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연습하는 바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항상 저희가 했던 이런 팁을 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댓글 참여 이벤트를 통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벤트는요. 혹시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빨강색의 플렉스 파워 대신 파워 플렉스라고 되어 있는 거. 저 알아요. 힌트를 드리면은 처음 빼고 둘을 하신 거예요? 아니 하신 거예요? 저 이거 써봤어요. 제가 아까 이거 써보셨나요? 제가 네. 어깨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네. 골프를 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쓰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마사지 크림? 이게 리커버리 크림이라고 하는데 LA 다저스 소속이었던 박찬호 선수가 요 파워플렉스라고 하는 제품 홍보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초 만에 충분히 아픈 곳을 이제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이런 크림인데 제가 준비한 댓글 참여 이벤트는 Z1 요즘에 핫한 핑크색 비비드 공과 그 다음에 파워풀엑스 리커버리 크림 10매짜리를 제가 댓글 참여 이벤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 가격이 꽤 되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박찬호 선수가 쓰는 진짜 좋아요. 리커버리 크림 효과가 네, 진짜 좋아요. 네. 아, 10초 만에 그게 가능하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크림도 물론 좋은 거 많은데도요 효과가 진짜 좋아서 골프 많이 치시는 매니아분들은 네. 다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 그래서 저희 저만 사우나 몰랐네요. 시설을 가면 다 이거 바르고 계시거든요. 네. 저만 몰랐네요. 오늘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의 레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야수골프 홍대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니어 아나운서의 노블레스 골프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